안녕하세요. 한비TV 한빛입니다. 오늘은 이태원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은 제가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이태원 클래스에 대한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고 있습니다. 네, JTBC에서 지금 하고 있죠.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10시 50분에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소개는 불합리한 세상 속 고집과 객기로 뭉친 청춘이라고 힙한 반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작 만화고요. 만화가 원작이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날 연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 박세로이 군 여기 박서진님이죠. 요분이 참 사연이 다 길어요. 캐릭터마다 사연이 되게 긴데 아버님이 그분에게 돌아가시고 또 그런 상황에서 또 최악을 당하고 또 네, 감옥에 가고. 네, 그렇게 되죠. 근데 자기가 좋아했었던 권나라님은 또 장가 사람이 되는 걸로 보여요. 제가 지금 몇 화까지, 한 4, 5화 정도까지 보았는데, 장가 사람이 된것 같이 보여요. 네, 그렇게 됐고. 오직 도와주는 분들은 자기가 되게 베풀었던 분들이죠. 특히, 조이서 역을 맡은 김다미님. 네, 김다미님이 되게 역할을 잘 해주시는데, 마녀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카리스마 있고, 그런 강력한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주십니다. 뭐, 유도 기술을 쓴다던가, 뭐, 예, 맞아도, 깡 있게 보인다던가, 뭐, 그런 것들, 네, 많이 볼수 있었지만, 원작에서는 꿀밤이라고 하죠, 그 가게 이름. 네, 단밤 가게에 그 매니저로 들어오게 되죠. 그 전까지 단계는 차차 밟아왔지만, 첫 만남이 이렇게 딱 다른 분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박사이로이 역에 대한 그것처럼 예전에 당했던 것처럼 당했지만, 요즘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동영상을 그렇게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갑질하는 분들에게 따끔한 혼을 내주는 장면과 이게 겹치죠, 약간? 예, 겹치는데, 이렇게 되면서 약간 같다는 동질감? 그런 것도 좀 느꼈고요. 제 생각으로는. 또, 약간 또, 이 캐릭터가 만화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데, 처음엔 전 할렘인 줄 알았어요. 네, 좀 원작 만화는 보지 못하고 드라마만 봤기 때문에 근데 되게 재밌게 뭐 보고 있고 유재명님이 장대희 역을 되게 잘해주십니다. 이 자서전도 냈고 막 그러잖아요. 장가라고 해서 음식 요 주점을 하시는데 그 직접 요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포장마차부터 시작한다던가 그런 부분에서 예전에 저도 아르바이트로 한두달 정도 뭐 주점에서 일을 해봤는데, 뭐, 그때 그 사장님이 그렇게 장대희 역을 맡은 그 분처럼 요리도 직접 내시기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참, 약간 연기적으로도 꽤 괜찮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각 캐릭터들마다, 김다미 님도 약간 박서준을 보면서 약간 후회도 하고, 약간 반성도 하고, 또, 마찬가지로, 권나라도, 내가 그랬는데, 내가 일렀는데, 내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하면서, 그런 장면도 있었어서, 약간, 사람의 이면적인 모습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저도 항상 이면적이죠, 항상. 좋은 사람인 척 하지만, 네, 좋지 않은. 그런, 네, 그리고 안보현 님도, 꽤 시간이 지나면서 꽤 변했죠. 어렸을 때는 그래도 죄책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죄책감을 볼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것 같고요. 그 누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사수로 뒀던 박서준의 아버님을 다 잊은 그런 기분 같고요. 또 김동희님이 연기하신 장군수 역은 근데 원체 양심이 있죠? 네, 그렇게 됐는데, 이 조연분들 중에서도, 이다희
님이 계셔요. 이분 연기 잘하시잖아요. 그 구해줘라던가 그 뭐죠? 그 탭댄스 하는 영화에서 보셨지만은 이분도 꽤 좋은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요. 박서준에게 일을 도움을 주시는 거라던가 아니면 그 결정적으로 증언을 해준다던가 그런 부분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유경수님은 감옥에서 만났었는데 최승건 역이죠. 서빙 같은 걸 하시는데 되게 괴팍한 성격으로 나오십니다. 그리고 이주영님은 요리를 맡으시죠. 근데 여자신데 여자가 아닌 듯이 연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고, 네. 이태원에서 홍석천님도 나오시고 그러는데 요리집을 냈죠. 7년간 그 고기잡이를 해가지고. 언양어선을 타서요.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되게 위험하잖아요. 힘들고, 고생 많이 하셨죠. 이런 생각은 할수 있었는데, 여튼 그렇게 해서 7년간 해서 거기 가게를 냈는데, 2개월간 정지를 먹게 됐죠. 김다미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면서 다시 빚을 갚는 것처럼 꼭, 그 가게를 성장시키는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요 정도 대충 설명을 하죠. 네, 하여튼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박서준님을 보면서 근데 요번엔 웃기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캐릭터가 되게 어두워가지고 웃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로코 장인이시지만 웃길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원래 웃길 수 있는데 그래도 간간이 약간씩 그런 연기는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흐뭇하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잘생기셨고요. 네. 여기까지 대충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만 한것 같은데요. 이태원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언제 시간 되면 또 제가 더 좋은 정보로 오겠고요. 여기까지 한비TV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 시청, 후원 많이 해주세요. 안녕.